네, 안녕하세요. 예, 이정환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일반 생물 실험에 대한 강의입니다. 사실 저희 일반 생물 실험은 뭐 이전까지는 사실 매우 좀 지루하게 진행했었어요. 제가 맡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뭐 일반 생물 실험해서 뭐 개구리 해부하고 뭐 생물학적으로 할수 있는 거 뭔가 하고 했었는데 그런 걸한 것보다는 저희 이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실험, 일반 생물 실험이지만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인 실험을 할수 있고 그런 개념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갖도록 하자라고 해서 학장님과 저희 부학장님과 제가 이런 수업에 대해서 좀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물 실험이지만 사실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 생물과 관련 있나 싶을 정도의 관련이 그런 주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통칭해서 여러분들의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핵심 인재가 될수 있도록 강의를 만들었다. 그래서 비단 제목은 일반생물 실험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정환 교수고요. 예, 여러분들과 같이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공학번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과 생체 제로학교실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PR을 한번 해보자면 저는 6년 동안 하신재편의 SGI 논문을 썼고, 이와 같이 이제 구글에 가시면 저 사진과 제가 썼던 저널도 많이 나와 있고, 저의 콜라보했던 교수님들, 그 다음에 저 인용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자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구글 스칼라라는 곳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영어로 써보십시오. 그 다음에 찾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테이션 인용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용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연구자가 될 테고, 좋은 연구자일수록 이 그래프가 상향곡선이 되게 됩니다. 저는 매우 상향곡선을 타고 있죠. 약간 로그 스케일 정도 느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함수 정도 느낌으로. 그래서 저도 좋은 연구자이겠거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GI급 논문이라 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연구를 해서 발표하게 됐는데,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를 어디에 낼 것이냐, 그게 국내 학술지냐, 아니면 국외 SCI급 논문이냐 해서 SCI급 논문 한마디로 최고 레벨이 되겠죠. 최고 레벨의 논문을 SCI급 논문이라고 하고 그중에서 제가 80편 정도 썼다는 거는 매우 많이 쓴 편에 속합니다. 그만큼 활달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치과 의사긴 하지만. 하지만 치과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일반 생물학 실험 같은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연구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또 다른 PR은 이 바이오 머티리얼 같은 상위 1% 전원도 제가 10편 정도 투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SGI급 전원도 뭐 상위 100%라고 하는 매우 그러니까 상위 100%면 하위 0%죠. 하위 전원이 있고 상위 10%, 상위 1%처럼 높은 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네이처, 사이언스, 셀 이런 논문들은 상위 0.1% 전원이 되겠죠.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썼고 상위 1% 전원 같은 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우 하이테크, 그다음에 매우 높은 식견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다를 자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논문을 보게 되면은 이게 논문의 제 제목이고요. 저자 이름이고 기관입니다. 혹시 빨간색으로 제 장국대학교 치과대학에 소속이 나와 있죠. 제 소속을 한해서. 그리고 바이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저널지라고 합니다. 이 논문이 어디 저널에 실렸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저널이 상위 1%라는 소리죠. 또 저를 PR하자면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게 되시면 실제로 대학 교수 이름이 나오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나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교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일반 생물을 실험하는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이유는 한번더 자랑할 게 있네요. 제가 이제 치의학 학회라고 전국 치과 의사 및 치과와 관련된 연구자들한테 매년 주는 학술상이 있어요. 거기 중에서 이제 금상, 금상이면 이제 세컨 그레이드죠. 을 차지해서 뭐 이런 뉴스에도 나오고 실제로도 뭐 대학 교수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각광받고 있는 연구자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대학에서 단국대학에서 치의학 학술상을 탄 사람은
저의 10년 선배 교수님이신 김혜영 교수님이 2006년에 연속 치의학상 대상을 타고시고 제가 두 번째로 받는 겁니다. 저희 치과 대학에서. 그만큼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 연구자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대한치의학회 학술상이라고 한다는 자체는 그해에 가장 연구를 열심히 한 치과 의사나 치의 학술자한테 주는 상이겠죠. 왜 이렇게 제가 이런 자랑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셀 논문 아니면 뭐 사이언스 논문 이런 데 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생각에는. 해닝 할수 있느냐?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1900년도 후반에 중반 후반에 미국에서 노벨상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노벨 의학상, 노벨 생리학상이. 근데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나왔냐? 근데 그 사람들이 재밌게도 치대,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걸프전이나 베트남 전쟁에 끌려가기 싫어서 특히 남자들이 대부분 많이 NIH나 국가기관에 미국에서 대치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치복무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게 이런 셀, 네이처, 사이언스에 발표가 되고 이걸 바탕으로 노벨 의학상과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길 아, 의대 치대 학생들이 뛰어나니까 이 학생들한테 이제 기초 치의학적, 기초 의학적 기술을 가르쳐지게 되면 정말 좋은 연구를 하는구나. 왜냐? 사람도 알고 치료할 수 있는 전략도 알고 기초 연구하는 것도 알게 되면 정말 세 가지 다 아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어리고 그다음에 치약 지식을 배울 것이고, 그래서 저와 같이 그냥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시간이 돼서 나는 노벨상을 쓰겠다, 나는 이런 셀 사이언스 네이처에 논문 발표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때 언제든지 힘을 낼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위한 기반을 닦는 것을 제가 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근데 혹자나 말할 거예요. 교수님은 치과 재료학 교실에 있는 교수인데 왜 일반 생물을 가르치냐? 근데 이와 같이 제가 치과 재료라고 하는 약간 생물과 떨어진 분야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재료와 세포는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셀의 논문 쓴이 디셔 교수나 사이언스의 논문 쓴이 사람도 아마 디셔한텐데요. 이 디셔라는 교수는 재료하는 사람이었어요. 재료를 해가지고 바이올로지, 생물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셀과 사이언스 네이처를 쓰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요새는 뭐 생물학 교실에 있거나 재료학 교실에 있거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융합 다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 분야를 가지고 여러 분야를 다 통섭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연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치과 의사가 되겠지만 이 치의학 쪽 연구 쪽 분야 필드도 알고 의학적 필드도 알고 기타 사회문화적 필드도 알게 되는 그런 전지전능한 만능 사람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감히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의 가르침과 저의 기도를 바탕으로 저희 치대학생 두 명이 이렇게 이제 방학 동안 아마 2년 정도 투자했을 거예요. 방학이 한두달 정도 돼서 뭐 짧으면 두 학기, 길면 세네 학기 해가지고 에이스샷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수민이랑 그다음에 여기는 수연이 둘이서 에이스샷 논문을 직접 논문도 쓰고 실험도 하고 이걸 해서 이제 발표를 하였다. 그래서 좀 남들과 다른 내가 치대 6년 다닐 때뭘할 것인가 남들과 다르게 했을 때좀 연구 쪽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네, 그게 물론 제가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면은 저나 이행 교수님은 다른 치대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셔서 얼마든지 뭐 강제 서포트나 실험 장비, 기기, 재료비 서포트가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듣고 아 진짜 나도 연구를 한번 해볼 거라는 데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치과대학에서 장려하게 됐어요. 당구대학교 치과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항상 기시를 해놓고 뭐냐? 학생 연구 프로그램을 개시해서 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도 교수를 정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짜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실험부터 한두 번 해보면 좀 어려운 실험까지 가겠죠. 그래가지고 진짜 아, 내 스스로 어떤 연구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배양을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당국대학교는 전국의 11개 치과대학 중에서 사실은 좀 임상이 강한 대학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한 학교였어요. 하지만 임상도 하면서 연구도 할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상시로 수집을 하고요. 과 사무실 통해서. 그 다음에 치약 연구소장이 저죠. 네. 제가 치약 연구소장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심사를 해서 여러분이 알맞는 교수님을 정해드리고, 지도 교수 하에, 뭐, 그래도 일정 정도 시간이 투자해야 되니까, 그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뭐 4주 이상 진행을 하고, 3일 이상 진행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도 교수 한번 상의하고 계속 연구를 해라. 라고 해서 이거 여러분이 연구하게 되면은 제가 학술대회를 종합학술대회 열 거예요. 10월 달에 매년 열고 거기에서 선발대 두 팀은 전국 치과대학 학술 경영대회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을 타면 좋고 안 타도 여러분들 경험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하는 건 perish or publish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결과를 perish 버리거나 publish 논문에 투고하는 것들이죠.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국내학술제든 국외학술제든 퍼블리시하게 해서 여러분의 스펙을 쌓게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은 일반 생물학 실험과 그런 관련된 기법을 통해서 자기주도 실험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고 첫 번째, 그걸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실험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나 내가 하고 싶은 실험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실험과 내가 할수 있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노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스펙을 위해 어떤 한 줄을 그어보자 라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준비물은 노트북, 수업 시간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 강의지만, 이제 계약하게 되면은, 실제로, 연구 노트를 중요하고, 핸드폰, 카메라, 가운, 털 안에 토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웹사이트, 그 다음에 열정을 조금 있으시면 여러분도 재밌게 할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치과대학에 들어오셨는데, 뭐 지금 뭐 계약도 늦어지고, 아, 뭐 재미가 없다 싶은데, 사실 1, 2학년, 2학년 예과 때는 시간이 참 많아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플러스 내가 좀 학구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번 수업 시간에 잘 녹여가지고, 연구를 어떻게 하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내가 조심해야 될게 뭐가 되겠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첫 번째, 첫 주차는 인트로션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는 소방 및 연구 안전 교육을 중요하죠.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거 다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학습 연구 생명 윤리에 대해서. 네. 어떻게 윤리적 마인드를 가지고 연구할 것이냐, 학습할 것이냐. 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한 카피킬러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제 중복성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100개 맞잖아요. 연구한 거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중복해서 하면 안 됩니다. 네, 표절이라고 하죠. 표절하게 안 되기 때문에 표절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실제로 연습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문헌 검색. 연구하기 전에 시작한 게, 나 이거 하고 싶어. 나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환자에서 콜라를 먹었을 때 영향을 보고 싶다. 콜라 많이 먹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내가 실험했단 말이에요. 결과가 잘 나왔어. 발표라고 보니까 누가 한 거야.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구글 스칼라라든지 사이언스 다이렉트, 웹 오브 사이언스 등등의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제가 공유해드리면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또한 인용 프로그램 왜 사용하느냐? 내가 ABCD 논문을 찾았어요. 비슷한 거를.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모아놔야 한단 말이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맨들레이라고 하는 범용의 인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논문들을 모아놓을 것이냐, 또이 논문들을 어떻게 활용해 논문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또한 표절의 기준, 검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볼 것이고, 치과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대괄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이걸 다 바탕으로 중간고사를 칠 겁니다. 네, 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실험하기 전에 가상으로 C4 실험을 1, 2, 3, 3주 동안 해보고, 그다음 실제로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소논문을 쓰는 게 우리의 기말고사가 될 테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방학이나 학기 중에서 자유스럽게 실험을 할수 있도록 자유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게 저희 이런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차 할 거는 이와 같이 학교에서 제시하는 이런 온라인 안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 실험 실습할 때 안전하게 할수 있나에 대해서 과목을 수업을 듣게 할 것이고, 3주차 돼서는 또 이제 연구 윤리에 대해서 한국연구윤리재단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도 보고 여기에 대한 강의도 듣고 하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도 청취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어디 가입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연구자 등록번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연구자로 등록하게 되는 최초의 순간을 제가 마련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정환 연구자 등록번호 12186623 해가지고 이 번호가 평생 여러분들의 트랙이 될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이 웹 오브 사이언스나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 어떻게 문헌 검색, 논문을 검색할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가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비슷한 게 얼만큼 있나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멘델레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서지 정리를 하는 거죠. 서지라고 하는 건 논문이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게 저널마다 형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형식을 쓰고, 어떤 저널은 뭐 바이오머티리얼 저널은 다른 형식을 쓰고, 네이처는 또 다르고. 그래서 서지를 손을 쓸수 없으니까 한번 등록해 놓으면은 형식에 따라서 확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직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표절을 없앨 수 있는 카피킬러 캠퍼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버추얼 랩을 통해서 가상으로 세포 실험을 하게 하면서, 네, 100%가 다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재미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노트북이 없다, 친구가 빌리셔도 돼요. 앞반, 뒷반 빌리셔도 되고, 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진짜 뭐, 가상으로 이렇게 뭐, 하라는 대로 해서, 뭐, 미디어도 꺼내고 이렇게 해서 뭐,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셀컬처 베이직 핸드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마스터하게 되실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실험해보는 거죠. 세포 실험을 해봐서 세포를 키우고 보게 되는 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뭐, 나 치과 의사 하려고 치료 왔는데 왜 해야 되느냐. 뭐, 저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가 이렇게 뭐, 뉴 잉글 저널 메디슨, 자마, 란셋셀, 프리티시 메디컬 저널, 프리티시 메디컬 저널 같이 임팩트 팩터라고 영향 지수가 뭐 40, 50, 100 되는, 그러니까 상위 0.01% 되는 논문에서 저널에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보시면 알겠죠? 1월 24일부터. 실제로 이 빈차오 교수나 이 윤권영 교수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그 우한 지방에 있는 우한 바이러스 센터의 교수들이에요. 이 교수들이 직접 우한에 있는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하고 클리니컬 피처, 어떻게 임상 증세가 나타나는지, 또한 가족 간 퍼슨 투 퍼슨 트랜스미션 가능한지에 대해서 케이스 리포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어떻게 이렇게 우한 바이러스가 퍼졌냐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란셋이라고 해서 임상인들이 가장 내고 싶어하는 저널은 1등 저널이거든요. 거기에 거의 12월 말에 발병됐죠. 우한 바이러스가, 코로나 19가. 그러면서 한달 만에 논문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것에 진짜 열심히 이 사람 연구하고 이용 바탕으로 어떻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간단한 연구 주제 같은 경우 이렇게 급박한 주제는 아닐 거예요. 뭐 충치에 미치는 영향, 뭐 치주 질환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뭐 바이러스 영향 이런 게 됐겠죠. 하지만 실제로 연구자들은 최전선에서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나도 언젠간 이런 최전선에서, 우리는 이제는 뭐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파이팻이나 여러분 손을 가지고 싸우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나도 이런 어떻게 연구하는 데서 컨셉을 알고 실제로 연구하기는 실습을 해보는 시간이 이번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주에 해야 된 소방 및 안전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